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결 원장입니다. 그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운동법들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도움되는 운동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되는 운동 종목이죠. 오늘 내용이 약간은 너무 쉽게 들릴 수도 있고 좀 뻔한 내용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의외로요. 이 부분이 잘못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에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운동에 너무 매진했던 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신 분들도 꽤 많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도움되는 종목은 걷기죠. 근데 물론 걷기도 무릎 관절이 안 좋거나 발목, 발 쪽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걷기가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무릎 펴주기 운동,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등척성 운동 저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걷기가 불가능한 분들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등척성 운동을 해주신 것이 중요하고요.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걸어주신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발바닥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진 정도다, 그 정도는 걸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하는 운동이 체중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 무릎 관절이 많이 부어 있는 분들,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진 분들, 수중 운동은 체중에 부담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외 말고요. 실내 자전거 타기가 좀 도움이 됩니다. 실외 자전거는 왜안 좋냐면요. 타다가 넘어지신 경우에 골절이나 손목, 손가락 다치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전거 탄 거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이상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내에서 안전하게 타는 자전거 운동이 상당히 추천이 될 만합니다. 그리고 맨손 체조 스트레칭 역시 좋은 운동 종목이고, 요가나 가벼운 필라테스 역시 몸의 밸런스와 신체 균형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운동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좋은 운동이라 할수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안 좋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여성분들을 그동안 제가 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여성분들 중에서 등산을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무박 2일이나 2박 3일로 등산을 다니실 정도로 굉장히 등산 매니아였던 여성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해서 오신 경우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등산이 사실 힘든 운동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을 또 너무 열심히 했던 여성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에어로빅 역시 관절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체 쪽이요. 무릎 같은데 발목, 발바닥 쪽은 에어로빅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된 여성분들이 전에 에어로빅 많이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다. 배드민턴 역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팔꿈치나 손목, 손가락에 부담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운동량은 많은데 관절에는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자분들은 골프 치신 분들이 많았고요. 테니스 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기 종목, 공으로 하는 운동.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게 과도한 헬스나 PT. 헬스장 가서 너무 운동을 과하게 하신 분들, 여성분들요, 특히. 그리고 요즘에 PT를 많이 하시는데 PT를 너무, 정말로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 이 퍼스널 트레이닝 1대1로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신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잘 발생시키는 운동들이 이런 운동들이고요. 이것은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에 안 좋을 수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기 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후에도 이것을 할 경우에는 나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류마티스 관절염에 좋은 운동과 안 좋은 운동 두 가지 잘 판별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